앞으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.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총선 승리 그리고 통 큰 통합을 외치며 더 강한 야당으로 가자고 호소했습니다. 이미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교안 신임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기호 1번 황교안! 자유한국당이 2년 임기의 새 대표로 43일 전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를 선택했습니다.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6만 8,714표, 50%를 득표했습니다. 오세훈 후보는 31%, 김진태 후보는 19%를 각각 얻었습니다. 황 대표는 총선 압승, 대통합을 외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.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. 황교안 신임 대표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이끌 최고위원회는 조경태, 김광림, 김순례, 정미경 그리고 신보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민주노총 조합원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 70명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한국당 해체 등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. 당원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해 수십 명을 연행했습니다. TV조선 이미지입니다.